안녕하세요. 올댓뮤직 MC 밴드 소란의 보컬 고영배입니다. 오늘 다른 장소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원래 이제 여름 특집으로 해서 완전 시원한 야외에서 저 수영복 딱 입고 정말 멋지게 시원하게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아시지만 요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좀 색다른 곳에서 다른 분위기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 여름은 개인적으로도 아주 특별한데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올댓뮤직을 MC를 하게 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아, 정말 수많은 스태프분들이 소리 안 나는 박수 살짝 쳐주고 계시는데 제가 MC를 맡아서 그런지 몰라도 올댓뮤직이 너무 재밌어졌다, 이렇게 좋은 프로였냐, 이런 피드백들 제가 다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 저 먼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올댓뮤직 여름 특집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려 한 달 동안 올댓뮤직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손님들 모시고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갈 예정이니까 한 달 내내 여름 특집 많이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올댓뮤직 여름 특집 첫 번째 시간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제가 정말 언제 한번 모셔야지 생각하고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 이분이 없으면 우리나라에는 연주음악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 옆에서 굉장히 민망해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계셔서 수많은 선율들, 멜로디들, 노래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최고의 작사가, 그리고 최고의 방송인이자 정말 많은 수식어를 갖고 계시는 분, 김이나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댓뮤직 시청자 여러분. 아, 바람직한 리액션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한 1년 되셨구나. 축하드려요. 그렇게 진짜 됐습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많이 하실 줄 알았으면 이런 거 안 가져왔을 텐데. 아니! 네, 외로우실 줄 알고. 아, 선플라워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배 씨. 처음 이렇게 축하를 해주셨네요. 네.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사가로도 정말 유명하시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진짜 화려하다라는 말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이력, 이력서를 쓰면 무조건 종이가 모자라는 정말 많은 일을 소화하고 계신데 일단 좀 짚어볼까요?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뭐뭔지? 그럴까요? 일단 김이나 하면 작사가고 네. 그리고 TV에 MC로 뭐 보조 MC 및 패널들로 활약한 것들이 하고 계시고 또 뭐 하고 계시죠? DJ를 하고 있죠. DJ 하고 계시고 네. 무려 별밤지기. 별밤지기. 아, 정말 한 가지만 하기에도 바쁜 일인데 그 세 가지를 다 너무 말씀하신 겸손하게 뭐 패널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다 유명한 프로그램들. 또 특히 작사가 중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희귀하다 보니까 제가 그 블루오션인 거죠. 맞네. 네. 네. 너무 감사하고 좋죠. 다만 이제 체력만 기르고 있어요. 아,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싶어 바쁜 와중에 더더군다나 TV 프로그램을 더욱더 신중하게 고르시는 대 네. 김이나 작사가님이 네. 올댓뮤직에 나 하나 보고 근데 이미 그 이력에서 하나를 쏙 빼셨는데 하나의 또 이력이 네 번째 이력이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잖아요. 5년 전에 이미 김이나의 작사법이라는 책이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이번에는 나를 숨쉬게 하는 보통의 언어들이라고 네. 하는 에세이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어떤 책인지 좀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저 책 뭐 보통은 언어들이나 에세이 냈고요,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아직 좀 잘 되고 있어서 이게 눈에 잘 보이는데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랑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이게 책 스웩이 있네. 책 플렉스가 있네. 플렉스. 아, 뭐 긴 말 안 해도 서점에 가면 어차피 지금 잘 되고 있어서 눈에 보여요. 야, 이래. 그게 네. 이게 진짜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네. 방송을 하고 싶지. 네.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 그런가 하고 막 책이 더 막 팔리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재밌는 사람이다 싶으면 네. 오히려 책이 더 잘 될 수 있는 거지. 아 열받아. 이러니까 더 궁금해. 이러니까 책이 더 궁금해. 궁금하죠? 역시 고수야. 역시 고수. 어쨌거나 이런 소식까지 근황처럼 계속해서 작사가 라디오, TV 하면서 좋은 책까지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네. 이제 저자와의 만남 시간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죠. 네, 여기까지 예. 하고. 지금부터는 올댓뮤직 특집으로 네. 왜 김이나 씨를 모셨는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작사가로서 알려지신 분이 흔하지가 않아요. 방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가사 셀럽.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댓뮤직인데 언제나 무대에서의 퍼포먼스 위주로 많이 보여드렸지 네.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진중하게 길게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사가 어떻게 보면 음악에서 음악이 있으면 가사가 있고 반반인데 우리 한번 오늘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고자. 그럼 누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저죠. 조용필 선생님 작사가인데. 김이나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선생님이라뇨. 너무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김이나 대선생님. 방송에서. 아니면 누가 작사 얘기를 선생님이라뇨. 할 수 있단 아,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올댓뮤직답게 네. 가사 얘기를 좋은 가사, 다양한 가사, 또 올댓뮤직에 나왔던 뮤지션들의 가사, 김이나 씨가 만든 가사,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작사가시기 때문에 정말 정말 어딜 가도 받으실 질문일 텐데 네. 오늘 한 번만 네. 김이나 씨 네. 좋은 가사는 뭘까요? 진짜 정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좋은 가사는 무조건 곡과 가수를 살리는 가사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사를 맞네. 음악과 별개의 글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네. 뭐 어떤 종류의 글이 좋은 가사인지로 네. 착각을 하고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도 지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네. 뭐 영배 씨도 그렇고 싱어송라이터 분들은 그 경계가 저만큼 명확하진 않은 게 곡을 쓴과 동시에 가사가 나오고 네. 때로는 어떤 가사가 떠올라서 거기에 맞는 곡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사란 어떤 곡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는 거죠. 뭐 영배 씨 체형의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옷을 만드는 게 이제 가사니까. 엑스라지여야겠네요. 엑스라지 그렇게 크세요? 아 그럼요. 아, 좀 과대포장하시는 것 같은데. 아 옷 사이즈 과대포장? 네, PS 사이즈 아니에요? 포티스몰 아니에요? 포티스몰. 어쨌거나 그런 사이즈의 사람이 와서 예, 예, 예. 가사로 포장을 한다.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맞는 옷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디자이너는. 예, 예. 그런 것처럼 가사도 뭐 아 이 노래는 되게 방방 뛰는 여름용 댄스곡이다. 그러면 거기에 찰떡 같은 좀 여름에 방방 뛰는 이야기를 쓰면 그게 좋은 가사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이제 막 어떤 진짜 선생님 같은 가수분이 뭐 몇십 주년 기념으로 내는 음반에 발라드 수록곡이다. 뭐 이러면은 그 무게감에 걸맞는 가사가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치세요 한번. 좋은 몇 가사는 번, 그런 거였어요. 몇 번 치나 오늘 보였습니다. 김이나 씨가 뽑아주신 내가 쓰지 않은 네. 남의 가사. 이거 좀 몇 개 좀 뽑아봤거든요. 맞아요.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